자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또 다시 반가운 소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최근에 어, 가수 임영웅 씨가 만약에 드라마에 출연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드라마에 출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유튜버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임영웅은 드라마에 출연할까? 출연한다면 언제쯤 출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진호 대통령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연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 드라마 등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는지, 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요, 러브콜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만약에 이명웅이 드라마에 출연한다면, 은 시청률이 3 내지 5% 정도는 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삼시세계에 출연했던 이명웅이 지금, 어, 삼시세계가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시청률이 뭐 11.8%까지 최고를 찍었는데 또이명이 빠지니까 시청률이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명웅의 효과가 그만큼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이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은 만약에 이명이 드라마에 출연한다면 어떨까? 시청률이 3 내지 5%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어 이진호 대통령 채널에서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소속사는요, 로브콜이 많이 오긴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작품들은 그러니까 로브콜 보내는 작품들을 다 마다하지는 않지만, 은 어떤 작품인지만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로브콜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명웅이 드라마에도 드디어, 그동안에 보면 뭐 콘서트는 물론이고 뭐 예능 그리고 영화, 축구 어쨌든 이명이 손이 되면요. 터지는 거예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명웅이 드라마에 출연한다면 연기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이 낙토보 같은 경우는 본인 이제 어이 연기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또뭐 다양한 그 탤런트들과 함께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영화하고는. 그렇다면 드라마에 출연한다면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정말 기대가 돼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임영웅은요. 아주 멀티 중에 멀티 아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작품인지만 파악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명웅은 지금, 어, 연말에 그, 리사이틀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자선 축구대가 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드라마에 나오진 않다,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러브콜이 오기 때문에, 어떤 작품인지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시세끼 이후에 예능에 출연해서 대박을 쳤는데, 드라마에 출연한다면 어느 정도 또 연기력을 보일지, 그 결과는 어떨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반가운 소식은요. 이명우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또만명 늘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어, 167만을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유튜브 구독자가요. 이게 어제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한달 만에 이렇게 한달 전에 166만이었었거든요. 남다른 인기가 있었다. 그런데 한달 정도 이렇게 만 정도, 만 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요, 어, 이렇습니다. 멜론의 누적 스트리밍 수가요. 다이아클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00만을 넘겨서. 누적 스트리밍 수가 22일 만에 1억이 늘어서 106억을 돌파한 거예요. 남자 가수로서는 최초고, 지금 다이아클럽에 들어가 있는, 어, 팀이요. 방탄소년단하고, 그리 솔로는 이제 이명 뿐이에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지난달 13일에 105억회를 기록을 했는데, 다시 22일 만에 1억회를 추가해서 이렇게 106억회를 보이고 있다. 다이아클럽 등극은,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그룹이 아닌 솔로가서는 이명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가서는 이명, 그룹은 방탄소년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은 장기간에 통해서 이렇게 100억을 넘긴 거고, 이명 같은 경우는 한 4년? 최단기에 이렇게, 어, 100억 회를 돌파해서 다이아크럽에 들어갔다는 것은 또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트로픽의 남자 부분에서 또다시 1위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여기 보면요. 자, 지난달 30일부터 어, 지난 6일까지 진행된 위클리 투표 결과 어, 남성 가수 부분에서 이명웅이 103만 6,860포인트를 얻어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트로픽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이리의 사나이 임용의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은요. 아 이거는 계속 강조해도 이제 어, 이,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임용이 매일 세 시간씩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매일 세 시간씩 이것을 하기 때문에 건강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용에겐 또 건강이라는 의미보다는 또 체력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콘서트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 2시간, 3시간씩 트레이닝도 하고 런닝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게 국민 건강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강해요. 운동해야 된다. 이 가수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영웅시대 여러분들은요. 운동하셔야 되는데, 3시간씩 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걷기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 건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영웅시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의미도 굉장히 크고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의미도 굉장히 커요. 국민 건강에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매일 3 시간씩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운동이다. 운동이 건강의 비결이자 또 젊은 사람.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체력의 비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아, 이 부분은 여러 번 강조해도 그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습니다 삼시세끼에 출연해서 노래에 대한 이야기 음색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어떻게 보냈냐 그러니까 노래 연습하고 작곡하고 그러니까 노래 아니면 운동이에요 그게 임영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아티스트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요. 어이 유튜브 채널 그 과학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개도 씨가 운영하는 안될 과학의 이제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지난 2 7일에 지난달 이십일에 이제 됐는데 이것을 다시 어, 정리해서 어, 언젠가, 어젠가요? 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봤어요. 그래서 라이브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온기의 가사를, 이 자작곡 온기, 인가 그러니까 이명웅의 자작곡인 온기를, 온기의 가사를 과학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이명웅이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이궤도 시금 운영하는 안될 과학 유튜브 채널도요. 굉장히 그 구독자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우의 효과 그러니까 이명우의 라이브에 출연해서 2만인가 3만이 늘어났어요. 구독자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물론 117만인가요? 해서 120만으로 늘어났어요. 와, 이게 이명우의 효과예요. 이명우는 어, 예능에 출연하면 예능의 시청률을 높이고 뭐또 뭐 방송 어디든 나가든 한2% 내지 3%의 효과가 있다 이러는데이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니까 어이 나가니까 이 구독자 수가 이게 뻥뻥 느는 거예요. 이만이면요이 초보 유튜버들에게는 엄청난 수치예요. 천 늘리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게 이명의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궤도시가 이제 온기의 이 가사를 아주 과학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재밌는데 한번 보시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상터는 가수 이명 씨와 관련해서 오늘 나온 이제 반가운 소식을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